자식 말하는 거 보니까 자신 있구나. 아니요. 결과 봐야죠. 내일부터 우리 다시 한 팀이에요. 야, 뭐가 그렇게 급해. 내일 하루쯤은 그냥 부흥 늦잠 자고 모레부터 나와. 응? 아이고, 그래. 그동안 고생했는데 내일 하루쯤 푹 쉰다고 뭐랄 사람 없어. 고맙습니다, 이모님. 너도 수고 많았어. 아이고, 그래. 수험생 뒷바라지가 보통 일이야. 수고했다. 그럼, 그럼. 아, 진부가 1등 공신이지. 아니에요. 다들 걱정하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뭐. 좋았어요. 아이고, 그래. 이제 고생 다 했다. 엄마. 장하다, 우리 무영이. 우리 무영이 정말 장하다. 장하긴요. 착실하게 제대로 했으면 이제 곧 졸업일 텐데요. 침탄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나중에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무영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헤쳐나갈 거야. 그래, 몇 개월 동안 애썼다. 보통 인내심 아니고는 못하는 거야. 결과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치만 홀가분해요. 그래, 결과 같은 거 잊어버려. 네 말대로 점수에 맞아서 네가 가고 싶은 데 가. 그래, 오늘부터는 잠이나 푹 자둬라. 네, 할머니. 네, 조금만 기다려. 손님 들고 빠져. 저녁 맛있게 먹자. 어떡하죠? 장인어른께서 저녁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래? 그럼 어서 가봐. 우리 내일 저녁도 있잖아. 그래라, 어서 가거라.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지가 꼭 저녁을 사시겠다고 하셔서요. 아니야. 어서 가라, 어서 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어서 가. 갈게, 엄마. 맛있게 먹고. 그래, 그래. 시험 잘 봤냐? 그럭저럭이요. 아버지랑 어머니 모셨어. 들어가. 아버지! 오, 안녕하세요. 좀 앉아. 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기어이 지웅이가 자기가 저녁을 내겠다는 거. 우리 스파게티 피자 맛있어. 그럼요. 우리 삼촌이 대준 해물인데 당연히 맛있을 거예요. 누가 뭘 했냐? 아버지, 와인값은 아버지가 내세요. 그래, 고맙다. 밥 공짜로 줬어. 들어가. 건배! 건배! 아우, 좋다, 좋아. 정서방, 고생 끝난 거 축하한다. 그래, 진짜 축하해. 기특해.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대학 가서 또 공부해야죠. 졸업하려면 아직 4년이나 남았어요. 걱정 마. 4년 후딱이야. 아유, 우리 정서방 배고프겠어요. 그래. 자. 자, 어서 들자. 아빠. 아빠 학교에 못 들어가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은? 난 우리 은하가 수능까지 무사히 마쳤다는 것만 해도 아빠는 정말 기쁘다. 여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 같은 날이 있다니 꿈만 같아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래, 우리 은하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그래서 오늘이 더 소중하다. 우리 은하가 대학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다 뛰어요. 처제, 정말 고생 많았고 축하해. 축하해, 은하야. 지민이는 어떻게 됐냐? 아까 전화 왔는데 수석 안 할 정도로만 봤대요. 그 녀석 그거 끝까지 큰 소리구나. 엄마, 나도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볼래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해봐. 만세!
드디어 나도 해방이다. 참, 뭐 갖고 싶은 건 없어? 어, 그래 처자. 뭐든지 얘기만 해. 알았어요.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기대했던 것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했어? 아니, 그 정도 나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렇게 생각해. 아, 난 네가 실망한 거 아닌가 걱정했잖아. 너야말로 내가 수습을 못해서 실망했지? 그래, 혹시나 했다. 과는 정해졌으니까 이제 학교만 정해지면 되는 거네. 내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행운하더라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어.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택했어. 넌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신난다. 만큼 땅만큼 난 네가 좋아.